아기자기하게는 능동적으로 아 귀여워 우와. 저는 집을 볼 때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느낌, 따뜻한 느낌을 받아서 이 집에 살게 됐고요.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때그때 가지고 싶은 게 생겼을 때 하나하나씩 모으면서 샀던 것 같아요. 뭔가 저는 딱 가구를 봤을 때 평생 내가 쓸 수 있겠다 이런 것만 딱 사서 모아가지고 아 좋은 자세네. 와 옷 많다. 옷 같은 경우에는 꼭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편하고 보기 쉽게 정리를 해두는 편이에요. 바지 걸 때 벨트 고리를 이렇게 묶어서 S자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는 거랑 라벨링해서 옷마다 붙여두는 거. 저 라벨링을 했다고? 기념지. 저 어떻게 해? 아, 대단하다. 와, 지금 우리 집 동묘인데. 아, 동묘. 줄여야 돼. 저 근데 정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. 오. 이 집은 현재 완성형입니다. 왜냐면 제가 몇 년간 저의 취향들로 꽉 채워 모은 공간이에요. 야, 정리 진짜 잘해놨다, 근데. 아우 신발 부자네. 와, 신발 진짜. 어우. 저는 근데 모은 걸 다 신어요. 아, 소장용은 아. 없고. 네네. 근데 안방에 안 둔 센스가 조금 아쉽다. 신발을 안방에다가. 안방에. 자면서 내가 오늘 걸어온 먼지를 먹어야. 하루의 발자취를 곱씹으면서. 그래야 병도 안 걸리고. 침실에 이제 발냄새 비피더라고요. 냄새도 맡아보고. Friday.